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는데, behemoth라고 하는 거예요. moth 발음이 되죠? 근데 be, he죠. 그는? 나방은 moth라고 발음하고요. 이건 moth예요. behemoth. 그는 나방이 아니라, 거인, 괴물 같은 사람, 뭐, 대단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하마에서 왔다고 하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Langdon chuckled to himself. 스스로 낄낄거렸다. He was amazed. 놀랐다. How few,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 말이, knew Santi, Santi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The last name of one of the famous Renaissance artists ever to. 지금까지 살았던 르네상스의 화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의 last name이니까 성이겠죠. 이게 성이었다 이런 거죠. last name 성이죠. His first name 그의 이름은 was world famous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Who at the age of 25 25대 already doing commissions 뭐 일을 맡아갖고 했고 for 줄리아, 포브 줄리우스 더 세컨드. 안 보이네요. 내려가야죠. 줄리우스 더 세컨드. 에이. 줄리우스 더 세컨드. 교황 줄리우스 2세의 청탁을 받아서, 사역을 받아서 이미 일을 했었던. 그리고 when he died, only 38살에 죽었을 때 left behind great collection of fresco. The world ever had ever seen 세상이 그때까지 알았던 프레스코 벽화의 가장 위대한 컬렉션을 뒤에 남겼던 사람인 거죠. 이런 걸 차일드 프로디지라 그러죠. 25살 때 몸을 맡았다는 건 대단한 거죠. 신동 차일드 프로디지가 됩니다. Santi was in the art world. 미술계에서는 Santi는 was a moda and being known solely by one's first name. 이름으로서만 알려졌기 때문에 알려졌던 것은 was a level of fame, 명성이었다. Only by elite few, 엘리트인 소수에 의해서만 달성된 것. People like Napoleon, Galileo, and Jesus. 이런 건다 이름인 거죠. 이게 이런 알려져 있던 first name, 이름으로만 알려진 거죠. Santi, Langdon은 말했다. The last name of the great Renaissance master. 위대한 르네상스의 대가인 라파엘의 성이었다 이런 거죠. 산티 빈칸에 A에 들어갈 때는 차일드 프로디지고 B에 들어갈 때는 프로비딩 랭 걸리버 여행기에서 나오는 거인을 말하는 거. 사이클롭스는 외눈이고요. 파이썬은 비단뱀도 되지만 악마 같은 뜻도 돼요. 까르강치아 이거는 뭐 경음 마식이라고 하죠. 고래처럼 마시고 말처럼 마시는 까르강치아 아주 거인을 말하죠. 비히머스도 하마에서 온 거지만 요것도 거인이란 뜻인데 문맥에 맞는 것은 2번이에요. 쭉 내려가죠. 차일드 프라더지 비히머스죠. 몬스터 괴물 이게 대표골이죠. 음악계에서는 슈퍼스타를 몬스터라고도 해요. 사이클롭스는 키클롭스, 외눈박이, 외눈 기형인 사람, 외인, 외눈기인. 까르강티아는 라블레이자 까르강티아에서 나는 경음 마시고 고래 경자죠. 고래처럼 마시고 말처럼 먹는 거죠. 브로비딩 레그는 걸리브 여행기의 거인국 사람을 말하, 거인국을 말하는 거고요. 거인을 프로비딩네기언이라고 얘기하죠. 파이썬 혼 악마란 뜻도 되고 비단뱀. 버년 레스컬은 폴 버년의 북부의 거인 벌목군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비히머스 거대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짐승 하마로 추정이 되는데 뭐 이게 거대한 나방으로 기억을 해도 되는데 미술계의 거인이라는 뜻으로는 비히머스가 적합화되는 거죠. 비히머스. 참 어렵죠. 아까 어떤 게 있었죠. 여기
음악계의 슈퍼스타는 뭐 몬스터를 뜻하기도 한다 그랬죠. 아무튼 비히머스가 그런 뜻인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시험 문제도 종종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